신박다! 내 친구 냠냠이는 머릿결이 찰랑찰랑 진짜로 예쁘당. 난 엄청 푸석푸석한데 냠냠이의 머릿결 비결은 뭘까? 냠푼질! 꽃비랑 응? 음심이도 수영을 하네. 그럼 이건 꿈이라는 건가? 오늘 이상한 꿈 꿨다. 냠냠이 머리가 내 머리? 냠냠이 머리가 짱이야. 진짜 부드럽다. 어? 오늘따라 더. 대체 머리에 뭔 짓을 한 거야? 글쎄, 아침에 딸기향 헤어로션을 바르다 왕창 쏟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어허, 그런 방법이. 근데 냠냠이 머리 갑자기 많이 자란 것 같지 않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어제만 해도 허리 조금 덮는 길이었는데. 에이,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한 뼘이나 자라냐? 난 마음에 들어. 눈물 시어 냠푼제리 시어. 역시 화장실은 베프랑 갔다 온 게 진리. 저게 뭐지? 뭐지? 하늘색 실? 우리 방 교실에서 나오는데. 양감이 머리카락이었어. 세상에 나. 화장실 잘 다녀왔어? 냠냠아, 너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자랐어. 정말? 왠지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날라라, 너무 좋아. 진짜 라푸젤이 된 것 같아. 그래? 좋으면 됐지 뭐. 예쁘다. 랄랄랄라. 냠냠이네. 얘들아, 나 이제 학교 못 갈 것 같다. 안녕. 이게 무슨 소리야? 냠냠아!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겠어. 가끔씩 우리 집에 놀러와서 세상 얘기나 들려줘. 무슨 소리야? 우린 영원한 베프야. 언제나 함께해야 돼. 네 머리가 길어지든 내 머리가 되든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아. 얘들아. 그럼 머리를 좀 자르면 되지 뭘 울고 그래. 이 예쁘고 부드러운 머리를 자른다고? 그건 싫은데. 냠푼제리 머리카락을 지켜주자.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내 새로운 장래 희망은 영화 분장팀 헤어 디자이너. 짠! 어때? 너무 예뻐. 영화에 나오는 공주님 같아. 냠냠이 저 마차가 왕비냐? 냠냠이를 놀리면 나한테 혼나나. 노랫말 쌤이 듀온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듀온차로 어린 선생님, 냠냠이 머리 때문에 칠판이 안 보이는지.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어? 냠냠이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참 예뻐요. 선생님도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어? 어, 연필을 안 가져왔네. 아, 내가 빌려줄게.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다. 냠냠이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더 자라날지. 머리를 감아도 감아도 끝이 없어. 와! 냠푼제 우리가 도와줄게. 맞아, 넌 냠푼제 샴푸의 여신이야. 근데 난 일주일째 머리 안 감아서 떡졌는데 냠냠이 넌 어제도 머리 감았다더니 또 감는 거야? 응, 난 내일 감아. 내일도 감을 거야. 그래야겠지? 자, 다 됐다. 와, 니들 팔뚝 굵어졌다. 다행히 모두 끝났어. 그게 끝이 아니야.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줘야 해. 어제 새벽 4시까지 말려주느라 잠도 못 잤는데 왜 또 머리를 감은 거야? 하루에 두 번은 감아야 안심이 되는 걸. 난 모르겠다. 학교 가야 해서 이만. 해도 끝이 안 나. 여보, 엔딩 머리를 갈.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각이다. 틀렸다. 오늘부터 또 장소당분하게 생겼어. 안 돼! 내 집안 한정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어쩌려고? 좋은 생각이 났어. 냠푼제 바람머리. 냠냠이 어디 갔어? 얘들아, 꽉 잡아. 내가 올려줄게. 냠냠이의 머리카락이다. 지각 안 했어. 왕밴돌 8시 21분 도착. 오늘의 청소 당번 확정. 우와! 분명히 변홍심도 지각일 텐데 나랑 비슷하게 왔다고. 더! 어? 반지야, 너 오늘 가발 쓴 거야? 파란 머리도 예쁘다. 어? 어? 다들 찰랑찰랑 생머리 걷게 됐다. 나도. 어때? 최고! 나도 해줘, 나도! 냠냠아! 부탁해! 자, 줄을 서! 머리가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컬러 체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어. 얘들아, 오늘 1교시에 체육 실기 시험 100m 달리기 할 거야. 모두 운동장으로. 오늘 100m 달리기는 수행평가 성적에 들어간다. 달리기 못하는데 망했다. 나도. 자, 준비. 출발. 어? 몸이 가벼워졌어. 엄청 빠른 이 느낌 뭐지? 소녀들이야, 바람에 몸을 맡겨버려. 이 목소리네. 냠푼제 여신님.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변흥심 금반지 진냠냠 8초. 난 100m 30초 안 남아본 적이 없어. 냠푼제 짱.
매우 강하고 탄력 있는 모발이군. 가발로 팔면 제법 용돈이 되겠어. 어때? 나한테 500원에 팔지 그래. 안 돼! 나쁜 자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친구를 팔진 않아? 우리 냠냠이가 남풍제를 된 기념물을 파티할래? 응응 좋아. 근데 냠풍제는 좋은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응, 대체 왜 빨리 자라는 걸까? 어, 난 그냥 딸기향이 나는 헤어로션을 쓴 것밖에 없어. 그래? 정말 신기하다. 우리한테도 보여줄래? 아빠가 출장 가서 선물로 사오신 거야. 야! 이건 헤어로션이 아니라 발모제였어! 뭐? 그게 뭐야? 머리카락이 엄청 자라게 하는 강력 발모 촉진제를 그것도 물에 섞었어야 하는 거였어. 결국 냠냠이는 머리카락을 잘랐다. 무지무지 아쉽지만 냠풍제 안녕. 내일은 신나는 만우절! 작년엔 친구들 뻥에 속아 넘어갔지만 이번엔 절대 안 속을 거야! 보란듯이 모두를 속여주마! 만우절!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사실 너에겐 급작스런 언니가 있었단다. 그게 정말이야? 지금 어디 있는데? 어릴 때 놀이동산에서 아빠가 그만 응가를 높여서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잃어버렸다. 아빠 왜 그랬어? 정말 참지! 날 닮은 예쁘고 큰 눈의 언니! 거짓말이 너무 셌나 봐. 어떻게 완전 잘 속네. 언니가 있었다면 매일 날 귀여워해줬을 텐데. 아, 반지 당해. 심심해, 응심해. 냠냠냠냠냠. 반지야, 왜 울어? 알겠다. 너 지금 우리한테 뻥치려고 연기하는 거지? 내가 왜 가짜로 울어? 하하, 누가 속을 줄 알고. 오늘 만우절이잖아. 맞다, 오늘 만우절이었지? 반지가 연기력이 많이 늘었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애절한 소녀의 마음을 잘 연기해냈어. 내가 또 연기 볼 줄 알잖냐. 하지만 난 속지 않아. 아니야, 속인 게 아니고. 그럼 엄마가 아침에 한 말은 그건 뭘까?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만우절에 집중해야겠대.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어쨌든 오늘 만우절 재밌을 것 같아. 이번엔 절대 속지 않고 속이는 쪽이 되겠어. 그럼 또 응심 선생의 강의가 필요하겠군. 만우절 필승법을 전수해줄까? 잘 들어. 만우절 필승법 제1장 속지 말기. 속이기 전에 속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속아버리면 기를 빼앗겨. 역시. 저기 나타났다. 속지 마라 반지 냠냠. 얘들아, 나 오늘 생일이야.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올래? 속지 말게, 속지 말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피자, 치킨, 햄버거, 갈비찜, 탕수육, 새우, 초밥, 깐풍기 다 있어. 진짜? 갈래 갈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울자. 속지 말기. 울자의 생일 아닌 날을 축하 안 합니다. 우리 절대 안 속는다. 속아주지 못해 미안해 울자야. 울자야, 울자야. 너의 실수에 대해 조언이나 해줄게. 피자, 치킨, 햄버거까진 좋아. 그런데 거기에 탕수육, 갈비찜, 초밥까지. 어쩐지 너무 뻥 같았어. 먹고 싶다. 뷔페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 사실은 출장 뷔페 오기로 했어. 엄마가 바쁘셔서. 이제 와서 더 속이려 해봤자 이미 끝났어. 이 응심 선생의 만절 필승법 제2장 미련 버림. 이미 뻥인 게 들통나면 미련을 버리고 그 뻥은 포기해. 포기해 울자야. 뒤에 설명을 붙여봤자 더 안쓰러워 보이거든. 나 오늘 생일 맞는데 왜 내 생일은 하필 만우절인 걸까? 출장 뷔페 올해도 또 나 혼자 먹어야겠다. 야 울자, 너 오늘 생일이지? 너 어떻게 알았어?
전교생의 생일 정도는 정리해놓고 있지. 생일만 잘 챙겨도 공짜밥을 전교생 수만큼 먹을 수 있거든. 아니, 생일이 같은 날인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교집합을 빼야 해. 어쨌든 오늘 너네 집에 가도 되냐? 와도 돼. 선물도 필요 없어.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지. 사실 응심이한테 빌린 돈 5,000원 갚을 것이 있는데 2,000원 빌렸다고 뻥치고 남은 돈으로 선물 살게. 야, 나도 네 생일 파티 갈게. 진짜? 뻥이야? 잘 들어. 만우절 필승법 제3장 믿지 말기. 첫 번째 속지 말기랑 믿지 말기는 같은 말 아니야? 아, 그건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무조건 그냥 말 자체를 다 믿지 마. 한 문장, 한 단어 하나하나 믿지 않다 보면 속을 일도 없거든. 어떡해? 얘들아, 내가 여기 자리 맡아놨어. 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태풍아, 아무 말이나 해봐. 아무 말이나? 어이, 딸기 우유. 그건 딸기 우유가 아니지, 초코 우유지. 아닌데, 딸기 우유야. 아, 맛있다. 그거 맛없지. 안 섞는다. 맛있는데. 영심아. 나보고 응심이라고. 난 영심이다. 그건 그냥 억지 같은데. 응심이, 넌 어떨 땐 좀 멋진 것 같아. 난 전혀 멋지지 않다. 구질구질 지지라고 못났다. 난 안 속아. 응심이 대단해. 왠지 좀 슬프다. 반지, 너 연습해봐. 저기 호영이 온다. 안녕, 반지야. 난 반지가 아니고 안녕하지 못해. 잘했어. 예! 반지야, 오늘도 귀엽다. 고마워, 너도 귀여워. 야, 방금 전에 뭐 배웠어? 아우, 마땅. 아이, 안 믿는 거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방어하면 절대 안 속아. 아, 응심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사실은 한 달 전에. 넌 나한테 고백하지 않을 거야. 한 달 전엔 아무 일도 없었어. 절벽 방어다. 아니, 나 한 달 전에 너한테 2,000원 빌렸었거든. 지금 그거 갚을게. 난 너 돈 빌려준 적 없어. 저리 가. 안녕. 이게 무슨 상황? 그럼 안 갚아도 되냐? 신난다! 5,000원 번다! 응심이가 또 거짓말쟁이 물리쳤다! 난 절대 속지 않아. 방금 그건 뭔가 좀 이상한데? 살짝 찝찝한데? 어쨌든 속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 만우절 필승법 제4장 똑똑 조심. 똑똑을 여러 명한테 보내서 속이는 일명 뻥구무를 치려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똑똑도 절대 믿지 마. 무슨 일이야? 내가 똑똑 조심하랬지. 뺀돌이가 나랑 사귀냐? 뭐야 이거? 뺀돌이가? 뺀돌이는 응심을 좋아했던 거 아니었나?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동안 뺀돌이랑 응심이랑 태격태격 하며 썸 탔던 거 아니야? 웬 썸? 절대 아니야. 아닌 거야? 정신 차려. 속지 마. 이건 만우절 뻥이라고. 알았어. 절대 안 속아. 내 거다. 뺀돌이가 나를 좋아한대. 보나마나, 또 뺀돌이 뻥 똑똑이겠지. 어? 이번엔 나한테 보낸 거랑 다른데? 엄청 길어. 진짜로 고백하는 것 같아. 만약 내가 널 좋아한다면 우리는 친구 사이로도 남을 수 없겠지? 하지만 절대 난 널 포기 못해. 뻥짜여도 난 괜찮아. 좋아한다 금방지라고 쓰여있다. 야, 세로로 첫 줄만 읽어봐. 만우절 뻥? 어떡하지? 뺀돌이가 날 좋아했다니. 너무 예뻐도 피곤하단 말이지. 혹시 결혼까지 해달라고 저러면 뭐라고 거절해야 할까? 야, 이거 뻥 메시지라고. 그런 거야? 하지만 뻥톡톡이라도 고백이라니 약간 설렜다. 기분이 나쁘진 않아. 왜 나한텐 톡톡 안 하지? 수신 차단해놨나? 아닌데. 왔다. 똑똑이다. 응심이가 고백 똑똑 왔어? 누구 해두고 뺀돌이? 보나마나, 고백 뻥 똑똑이겠지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미남 요금 1조 3,500억을 오늘 중으로 납부해주세요. 이상 상담원 뺀돌? 나 이런 뻥을 보네. 왜 이래? 오늘은 뻥쳐도 된다고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준다니라고? 법적 인정까지는 아니야. 야, 왜 딴 애들은 고백 똑똑 보내고 난 미남 요금이래?
만우절 필승법 제5장 속전속결 빨리 뻥치고 빨리 빠진다. 내 시범을 잘 봐. 빵소라 너 실시간 검색어에 떴어. 뭐야 아니잖아. 빵소라 봐 금방 한 명 속였지. 나 피구공 엄청 잘 피해서 뻥이야. 나 피구 엄청 못해. 속였다. 네 말대로 빨리 망치를 갖다 했어. 장하다 반지야. 그렇게 조금씩 까개진 거야. 반지가 성장하는 모습에 엄마 미소를 짓게 됐어. 냠이냠이냠냠. 이제 네 차례야. 응. 진진이 넌 안경 안 쓴 게 더 예뻐. 그런데 뻔이야. 뭐라고? 다 해냈어. 장난 아니야. 역시 내 제자다. 쟨 장난을 쳐도 꼭 저런 유치한걸. 오늘 만우절 하루 재미있었습니까?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개교기념일이니까 집에서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곱단쌤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이려는군요. 하지만 전 안 속는다고요. 응시마 또 누구한테 똥턱을 보냐? 아직 속일 게 남아있걸랑. 선생님께 혼나봐라 왕팬들. 와! 긴급 알림. 내일 보수공사로 인해 휴교합니다. 학교 오지 마세요라는데? 어? 내일 어차피 개교기념일이라 학교 안 가. 공식 누나가 보낸 거네? 아 귀엽다. 만우절이라서 형한테 거짓말하나 봐. 어? 나 학원 갈 시간이다. 귀엽긴 뭐해. 참나 내일 노는 날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만우절 톡톡 보낸 거야? 이 바보가 내일 혼자 학교 가는 거 아니야? 야! 내일 개교 기념일이래. 학교 오지 마. 아이고 뭐야. 지금 끝까지 날 속여먹겠다는 거냐? 내가 그런 뻥에 속으면 편응심이 아니지. 난 안 속고 학교 왔지롱. 어, 학교가 왜 이리 조용하지? 전교생이 나 하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끈지? 쉬는 날인데 공부하러 학교 왔구만. 장이야, 아주 모범생이야. 쉬는 날이야? 몰랐어? 개교 기념일이잖냐. 이럴 수가. 만우절 전문가 응심이 덕분에 이번 만우절은 속지 않고 보낼 수 있었다. 응심이 짱! 아참, 근데 우리 언니는 어떻게 된 거지? 우리 학교 수영장이 이번 주부터 주말마다 외부 개방을 한다. 신난다. 빨리 수영하고 싶다. 두근두근 수영장. 그러니까 말이야. 맞아. 얘들아 안녕. 아 태풍아 안녕. 어 오늘은 안경 안 쓰고 왔는데. 어? 응심이 네가 안경 안 쓴 게 더 좋다고 해서 보호렌즈 꼈어. 어쩜 좋아. 태풍이는 응심이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응심인 둔해서 그 마음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뭐라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도와주지? 응? 어? 으아하! 주말에 학교 수영장 문을 연대! 허영이랑 수영장 데이트 하자고 해야지! 그래! 바로 그거야! 수영장 데이트! 어? 응심이랑 태풍이가 수영장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더 친해지게 하는 거야! 오! 좋은 생각이야! 그치 그치! 재밌겠다. 아, 기대된다. 어, 예, 신난다. 수영장 가자. 예! 근데 아직 안 온 친구가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누구?
설마 밴 노래를 부른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주 멋진 친구가 올 거야. 그래? 혹시 미소년인 거야? 뭐야? 얘들아? 어? 안녕 얘들아? 울자? 울자 넌 공부하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자유형, 배형, 평형, 접형을 책에서 읽었는데 실전에서도 가능한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왔어. 아 그랬구나. 얘들아! 응? 안녕! 어, 태풍아! 어서와! 아, 태풍이 더 많구나. 미안, 내가 많이 늦었지? 아니야. 어허, 쟤들도 왔잖아. 어디 장난 좀 쳐볼까? 야! 영장이다! 신난다! 어? 응심이? 응심이 안경 벗으니까 이쁘지? 근데 태풍아 너 왜 이렇게 키가 줄었어? 혹시 그동안 운동화에 깔창 깔았던 거냐? 응심아 태풍이 여기 있어. 아 그래 알지. 응심아 괜찮아? 괜찮아. 어, 너 오늘도 안경 안 썼네. 역시 우리는 안경 동지. 안경이랑 공통점으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어. 호감도 상승. 아무튼 오늘 재밌게 놀자. 예. 잠깐. 벌써 고백하려나 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체조를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얘들아 대다리 춤은 좀. 야 너무 체조를 열심히 했더니 목마르다. 응 나도. 그럼 내가 음료수 사올게. 고마워 태풍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태풍이를 도와줘야 돼.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와 정말 착실하게 모아놨네. 아 이거 봐 이거. 반지야 이젠 좀 빼야 되지 않겠니? 아이고 응심아 안돼.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 반지야 혼자서 뭐해? 그게 내가 물이 무서워서. 에이, 걱정 마. 내가 기초부터 알려줄게. 단지 어린이 수영단이었는데. 아차,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응심아, 우리 태풍이랑 같이. 어? 아, 난 잘 보이지도 않고 수영도 잘 못해서 우아하게 책이나 보고 있을래. 그럼 안 되는데. 그래도 수영 배워보는 건 어때? 태풍이 수영 잘하던데. 에이 아니야 태풍이가 나 때문에 놀지도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서 수영까지 잘해버리면 너무 완벽하잖아. 아이고 작전 실패. 큰일이야. 응심이가 수영을 안 한대. 뭐? 좋은 생각이 났다. 스노클링 마스크? 드라마에서 보면 악당들이 여자를 괴롭힐 때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구해주잖아. 우리가 응심이를 괴롭히면 태풍이가 괴롭겠지. 내 생각이 어때? 굿 아이디어. 반지와 악당들. 누구? 우리들은 악당이다. 엄청 나쁜 사람들이지. 맞아. 악당? 자기가 자기 보고 악당이라는 악당이 있나? 우리는 무서운 악당이다. 악당이다. 맞아. 이러다간 들키겠어. 태풍아 빨리 와줘. 너
너희들 대체 뭐야? 빨리 책 안 내고 잡지 한정판 부록으로 나온 꼬미남 대백과야 팔지도 않는다고. 어서 싫어. 안 줄 거야. 이것들이 말로 하니까 안 되겠구만. 내놔. 빨리 내놔. 내놓으라고. 그만해. 그러다 다치겠어. 아, 그 목소리 귀에 익은데. 너 누구야? 아니 그게 도망쳐. 감히 내 미소년 대백과를 넘봐. 응심이랑 반지는 어디 가고 이상한 애들이 돌아다니네. 계속 찾아보자. 발 빠지는 줄 알았어. 응심이 너무 무섭다. 어? 여기 있었네. 수영 안 하고 여기서 뭐해? 태풍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아, 자판기 앞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기껏 악당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빨리 응심이한테 가봐, 태풍아. 태풍아, 잠깐! 응? 우리 음료수 지고 가야지. 책만 보니까 졸립다. 다시 물에 들어가 볼까? 자. 이쪽은 꽤 깊네. 없네? 얘들아, 안 돼! 지금 들어가면 너도 위험할 수 있어! 우선 저기 있는 구명 튜브를 던져! 네! 제가 가져올게요! 아, 살려! 뭐야, 아직 남자친구도 못 사귀어봤는데... 젠장, 반지랑 수영교실 같이 다닐걸. 미소녀 대백과 아직 반도 못 봤는데... 멍! 이럴 땐 보통 망설임 없이 인공 호흡이지. 인공 호흡? 아, 저, 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 밴드라, 걔는 응심이야. 어머, 어머. 제 생명을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에이, 뭐려. 당연히 했어야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저기, 괜찮으면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내 번호는 010-0815예요. 어? 뭐? 아쉽게도 태풍이 고백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응심이와 뺀돌이는 양치를 다섯 번씩이나 했다고 한다. 우리 반 진진이는 눈이 엄청 나쁘다. 뺀돌이와 호용이도 구분 못할 정도라니. 안경
지금 학교에 가고 있다. 나는 눈이 나쁘다. 야! 아, 맞다! 나에겐 얼마 전에 맞춘 안경이 있었지? 빨리 안경 써야겠어! 요! 면침 완료! 오, 예쁜 애다! 우와, 잘 보인다! 눈이 잘 보이니까 너무 좋아! 아! 얘들아, 안녕! 어허! 징징이 예쁘다! 넌 우리 반에서 나 다음으로 예쁜 안경 미소녀다, 인정! 징징이는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 정말? 그건 내가 봐도 그래! 사실 오늘부터 학교에서 절대 안경 안 벗기로 했어! 그래, 그래! 잘 생각했어! 야하! 얼큰한 짬뽕! 나는 딸기 짬뽕! 안 보여... 응심이 안경 안 낀 게 더 예쁘다! 맞아! 안경 쓰면 이럴 때 불편하지 않냐? 안 보이면 안경 벗고 먹어. 어? 어? 아니, 난 잘 보여. 아! 거긴 코야! 그래. 내 안경! 아, 무슨 일이야? 누가 내 안경을 빼앗아갔어! 안경 소매치기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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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이 안경 저기 있는데? 변신 완료! 오, 예쁘다! 안경을 찾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너무 불안해. 그 범인이 또 내 안경을 돌리면 어떡하지? 내가 추리해주지. 안경 도둑은 바로 뺀돌이야! 어떻게 알았어? 안경인들을 놀리는 범인은 안경을 안 쓰면서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는 개구쟁이. 그렇다면 범인은 뺀돌이밖에 더 있어. 하지만 친구를 무조건 의심하는 건 안 돼. 뺀돌아! 네가 그랬어! 어? 봐! 너무해! 징징이 안경 뺏기 너무 재밌다! 한 번만 더 그래봐.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안 무섭거든! 뺀돌이가 또 장난칠까봐 너무 무서워. 나만 믿어. 내가 커서 안경 디자이너가 되기로 했거든. 뭐, 꿈이 또 바뀌었네. 반지, 너는 안경도 안 쓰잖아. 하지만 우리 오빠는 안경 쓰시거든. 내가 징징이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을 안경을 만들어줄게. 어떡해? 내 일할 위하여 어여 비녀겨 새로 28자란 맹가노니 사람마다 금반지하고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면 안되겠죠? 죄송해요. 전 진진이의 안경줄을 만들어주느라고. 반지야. 친구를 사랑하는 갸륵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군요. 아름답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반지 학생, 다음부턴 수업 시간에 꼭 집중해 주십시오. 네. 짜잔! 이 줄을 진진이 안경에 다는 거야. 그럼 예쁘기도 하고 도난도 방지하고. 너무 예뻐. 진진이 안경 소녀 변신 완료. 예뻐 예뻐. 오, 예쁘다. 고마워 반지야. 나도 만들어주려. 나도. 인기 폭발. 자자, 줄을 서셔. 자, 오늘은 철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 철봉 돌기 잘해요. 아, 그래? 진진이가 철봉을 잘하는구나. 친구들에게 시범을 보여주렴. 네. 진짜 잘한다. 이게 뭐야? 진진이 안경이 제 발로 나한테 왔네? 진진이 봐! 안경 없으니까 얼굴이 못생겨졌다! 울지마 진진아! 내가 철봉을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안경을 만들어줄게! 안경 디자이너의 명예를 걸 거야! 정말? 너 봐라! 반지!
초록초록 딱 붙은 안경이야.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니, 난 마음에 들어. 고마워. 이제 이 안경은 절대 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치, 저건 진짜 못되겠구먼.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체육시간에는 수영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꼭 수영복을 가져오십시오. 어? 어떡하지? 수영장에서는 안경을 벗어야 하잖아. 난 몰라. 수영장에서 실컷 놀려야지. 어쩜 좋아. 걱정 마. 안경 디자이너 반지만 믿으라꼴. 자,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모였습니까? 네! 반지랑 진진이가 아직 안 왔어. 반지야 늦잠 잤을 테고, 진진이는 안경 벗기 싫어서 안 온 거 아니야? 겁쟁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안경 미소녀 진진이 입장이야! 오, 예쁘다! 너무 귀여운 물안경이다! 반지가 만들어졌어. 반지, 장하다.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이거지. 자꾸 그러니까 더 장난치고 싶어지는데. 얘들아, 나 봐라. 이야, 공중에서 턴. 우와, 멋지다. 저러다 물안경 벗겨지는 거 아니야? 진진이 물안경이야. 진진이가 어디 있지? 빨리 씌워줘야 하는데. 헉! 진진아, 빨리 안경 떠. 뺀돌이다. 와, 앞이 안 보여. 내 안경. 진진이 안경이 또 내 손에 저절로 굴러들어왔네. 진진아, 미안해. 내 안경. 가져 봐봐라. 메롱이다. 야구를 치러. 안경 한번 쓰기 뭐 이리 힘들어. 안경 쓴다고 놀리다니 뺀돌이 너무해. 나 그냥 집에 갈래. 멈춰라. 안경 소녀여, 내가 도와줄 테니. 난 누구? 일단 넌 너의 안경을 써라. 어? 난 나의 안경을 쓸 테니. 응심이? 나도 안경을 쓰는 입장에서 그동안 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아, 그래. 너도 안경적... 아니, 안경인이구나. 밴돌이의 장난은 너무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밴돌이가 다시는 너의 안경에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혼내줄게. 우리라니? 너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야? 우리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어. 동지, 넌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 나도 그 우정에 함께하면 안 될까? 미안. 우리 안경인 모임에는 안경을 쓴 친구만 낄 수 있어, 반지야. 안경이라면 나도 있다고? 반지! 수수건 안경 소녀 변신 완료! 그건 유치원 병아리 반 공작 시간에 만든다는 수수깡 안경! 수수깡 안경도 엄연한 안경이지? 좋아, 너도 받아주마. 안경이네 공공의 적 뺀돌이를 무찌르자! 무찌르자! 진진이 어디 갔지? 집에 가기 전에 또 한 번 놀려야 하는데. 어? 그런데 왜 갑자기 뒤통수가 뜨겁냐? 내 안경은 볼록맨지. 태양광을 모아 너의 뒤통수를 조준하고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망가자! 그것만으론 부족해. 이번엔 시력 마이너스 5.00 디옵터의 고압축 렌즈 공격이다! 눈이 뱅글뱅글, 세상이 뱅글뱅글 돈다 돈아! 왕뱅달 거기 서! 금방 지던 안경인 거 아니잖아! 나도 엄연한 수수깡 안경을 썼다고! 저기 뺀돌이가 있다, 잡아라! 안경 전진이야! 너희들! 친구를 괴롭힌다고 선생님께 다 이를 거야! 어? 뺀돌이 지금 선생님 불렀니? 어?
네가 먼저 진진이를 안경 쓴다고 놀리고 괴롭혔다며? 주임쌤도 안경이니까. 그건 안 되겠다. 곱단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선생님도 콘택트 렌즈를 사용합니다. 집에선 안경을 끼고 있지요. 곱단 선생님까지. 안경은 눈이 나쁜 친구들에게는 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빼앗고 놀리는 건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벤돌이는 이제 다시는 진진이의 안경에 대해 장난치지 않기로 하고 진진이에게도 사과했다. 벤돌아, 이제 친구를 괴롭히는 장난은 그만. 선생님도 반지 디자이너의 수수한 안경을 써보고 싶습니다.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